이따가 죽고. 와 이거 봐 미쳤다 진짜로. 그럼 먼저 가서 잡아야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서 잡아주고 공을 내려 찍고 바로 정의의 참교육 갑니다. 홀화 무가금의 희망 홀리십니다. 자 오늘은 브룰패스 시즌2의 개사기 브룰러 서지를 좀 해볼건데 원래는 서지가 궁 한 번만 써도 막 변신 3,4단씩 되는 그런 버그가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더 좋았었는데 버그가 막힌지는 좀 됐어요. 근데 댓글에 서지 버그 안 쓰고도 잘 쓰는 법 뭐 그런 거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은 서지로 한번 멋진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 엄청 좋은데 왜 서지 못 써지? 야 신나는 개사기 브룰러 서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무한 이면도인데 일단 센터는 못 들어가. 일단 가운데는 못 들어가고 차근차근히 뭐야 저거 뭐야. 오케이 나이스 개꿀이고 이러면 궁극기 1단계 업그레이드 시작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레온드 개꿀. 자 가운데 들어가면 서지는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이드 쪽에 좀 먹고 시작을 해줄게요. 근데 여기 뭐냐.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다 뺏겼네. 오케이, 야 빗길이 또 티민이야? 아 잠시만 여기 그거 있는데 그 뭐야 비비 비비. 아, 뭐야 나한테 올 거야? 오 야 이러면은 나 삼각인데? 이건 너무 아, 아니냐고. 난 때려주고 비비 조심해주고. 야오 깜짝이야. 오 씨 깜짝 놀랐네. 굵게 써주고 뭐야 뭐야 뭐야. 아우 잠시만 이거 도망가야겠다. 이거 못 먹겠다 이거. 깜짝 놀랐네. 어 저 비 안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야 비비가 갑자기 빠따질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케이 안에 비 있으니까 오케이 저기 위로 올라갔다. 야 비비 여기 살아있네. 비비 살아있고 이거 안되나? 아 까비 비비 때문에 이거 또 오 또 도망가야 돼 이거. 오 도망가지고 오케이 야 야 저거 때려봐. 못 잡냐 저거? 아 저거 왼쪽에 비부터 잡아야겠다 저거. 일단 나가주고 오케이 궁극기 3단계 됐죠? 이럴 오! 아 잠깐만 3단계 되자마자 아 이제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아 전판 변신 3단계 하자마자 다 쓸고 다닐 수 있는 거였는데 아 거기서 갑자기 드링크 먹은 비가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야, 요즘 애들은 시작하자마자 돌고 시작하네 제자리에서. 바로 티밍 하겠다고 다 돌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상자부터 먹어줄까? 이렇게 왼쪽에 맥스 있긴 한데 비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상자부터 먹어줍시다. 이거 먹어주고 자 이런식으로 두개 동시에 때려가지고 깰 수가 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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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또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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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오케이 야야 오오오 야 잠시만 야 맥스 무빙이 좋은데? 잠시만 야 깜짝 놀랐다. 오우 야 죽을 뻔했네. 비도 조심해주고요. 비가 기모아서 때리면 아프기 때문에 비가 또 사거리 길어 또. 아 야 이거 스쳤어야 된다. 아 이거 안 죽나? 아 야 안 맞나 이거? 어우 자 이거 사거리 비가 저보다 훨씬 길어서 이런거는 갈라지는거를 이용해서 잘 때려줘야 되는데 도망 잘가네. 슬로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 오케이 충전된거 썼고 아야 또 찼네. 비 드링크 먹으면 작살 나갑니다. 드링크 못먹게만 좀만 견제. 아 먹었고 야 상자 한방에 하나씩 깨는거야? 오케이 너무 센데? 오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미안하다. 오케이 야 여기 비 또 뭐냐 이거. 오케이 얘 지금 티밍 하려는 애인거 같아가지고 피 좀 채우고 내려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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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밍 하는거야. 채워놓고 오케이 나이스 티밍 바로 배신대 강하게 만들어버렸고 오케이 3단계 한 단계만 더 변신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제키 조심해야 돼. 이거 제키 튀어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고 자 사이드에서 싹 쏴봅시다. 아야오 뭐야 깜짝이야. 오케이 이거는 일단 제키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 안에 제키 제키부터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야 큰일 났다. 얘 드링크 먹었거든 지금. 오케이 일단 덤비면 안 돼. 드링크 먹었으니까 덤비지 말자. 오케이 좋았고 비부터 잡자. 오케이 야 드링 아 잠시만 오야 깜짝이야. 오 잠시만 야 숨어 눈치싸움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야야야 나 궁 쓸 필요 없었는데 왜 썼냐. 아 야 여기 칼도 있거든요 여기. 에 저 잡아야 된다. 칼 왼쪽에 숨어 있다 지금. 야 이거 잠시만 비부터 잡자. 오케이 비 그거 빠졌다. 허니콘도 빠졌고 둘이 싸우고 나이스 좋았고 이거는 제가 그냥 승리. 아 좋았다. 아 이번 판 눈치 싸움 잘했다. 아 이게 궁 차자마자 바로 써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려는 게 습관 돼가지고 아까 안 써도 되는데 또 써버렸죠. 자 맵이 드링크도 나오는 맵이라 가지고 아 야 이거 엄청 긴박하다.
자, 이거 하나 먹어주고 아래쪽에 보호 있는 것 같고 위쪽에 셸리 있었죠? 셸리를 좀 때리자. 셸리 좀 때리고 궁을 채워야 돼. 일단 초반에는 무조건 써지는 궁부터 채워야 됩니다. 1단계는 좀 약하고 2단계 정도? 오, 야, 저거 뭐냐, 제키 뭐냐, 저거. 와, 진짜. 이거 나가야 된다, 이거. 제키 너무 세다. 보 있지 않나? 오, 야, 보 잡힌 것 같고. 자, 드링크 먹었고요. 비비, 비비 확인. 이런 거는 바로 가젯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과감하게 들어가서 잡아줘야 돼요. 드링크 먹었을 때는. 아, 쟤 너무 센데, 쟤? 너무 센데 빵댕이 흔들고, 오! 야, 깜짝이야. 바로 터져버렸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진정한 서지의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난이 피해주고, 오케이. 자, 제대로. 자, 때려주고, 오케이. 때려주고. 아, 난이 아픈데, 이거. 눈치 잘 봐줍니다, 이거. 오케이, 눈치 봐주면서 때려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상자 잘 이용해가지고 좀 빡집중 모드에 들어갑니다. 궁 써주고. 오케이. 자, 피 좀 채우고. 오, 잠시만. 오, 이런 식으로. 오, 가젯 잘 활용했죠, 방금. 가젯 안 썼으면은 무조건 죽었어, 이거. 오, 깜짝 놀랐네. 서지가 근접 딜이 센 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녹여줄 수가 있다는 점. 자, 저 레온 때리면서 3단계 채우자. 3단계 채우면은 개사기야, 이거. 자, 이거는 가젯 쓰면 잡긴 잡는데, 오케이. 가젯 써가지고 그냥 궁도 채울 겸 잡았죠? 오케이. 안쪽에 뭐가 있는지는 이제 모르니까. 들어가기 살짝 부담스러운데 가지 한번 남아가지고. 자, 들어가 봅시다 일단. 어, 저 안쪽에 제키. 오케이, 궁 3단계 확인. 자, 제키 위치. 이거는 궁극기 차는 거 보면서 제키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오, 아이씨,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야, 깜짝 놀랐어. 제키 어딨어? 제키 어딨어? 저기 있죠? 오케이. 제키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 못 들어오게. 아이씨, 이거 큰일 났다. 오, 이거 좀 빵센데? 좀 더 세져가지고 와야겠다, 이거. 얘들 좀 때려가지고, 잡고, 궁극기 좀, 아, 야, 큐브 좀 더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없어. 아, 가젯이 없어가지고, 도와주고, 제키 튀어나오면 바로 궁극기 쓸 준비. 튀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제키 어딨어, 제키 어딨어. 제키 튀어 나오려고 할 텐데, 이제. 오케이, 제키 안 보이고. 제키 안 보이고, 오, 야, 레온이 없어. 오, 야, 깜짝이야. 아, 아까부터 자꾸 제키한테 터지네.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핵진지 모드로 갑니다. 핵진지 모드. 이번 판은 무조건 1등 한다는 생각으로 핵진지 모드 갑니다. 스파이크 잘 무적 풀릴 때쯤 잘 이용해가지고. 오케이, 스파이크 약간 그거죠? 오토에임. 자, 이거 가젯으로. 아, 까비.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가젯 한번 날리긴 했는데 그래도 궁게이지 어느정도 채워가지고 괜찮습니다. 때려주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소용없고. 그래서 스파이크 나이스 잡았고. 아, 8비트 이거 또 힐링하자고. 안돼. 오케이, 공개지 채워주고. 이러면은 사거리 길어졌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 오케이, 최대 사거리 이용해서. 어우, 야, 빡세다. 오케이, 먹어주고 부활해도 또 내 궁셔틀이죠, 궁셔틀. 오케이. 이거는 얘 때리고 그거 채워야겠다. 3단계 찍어야겠다. 오케이, 채웠고. 이러면 완전 완벽한 궁셔틀. 보너스 라이프 개꿀. 완전 서지 궁셔틀이 돼버렸죠? 그렇죠. 야, 저기. 오, 야, 이거 뭐냐. 오, 야, 야, 살살해라. 야, 살살해라. 야, 쟤 너무 아픈데? 아, 얘 너무 센데, 쟤? 쟤 5개 이제 에너지 드링 끝났고. 자, 피 좀 채우고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지금. 3단계 업그레이드 다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면 되죠. 못 들어가면. 오케이. 들어가냐? 아, 그럼 피 마저 채우고. 드링크, 어, 드링크 여깄다. 드링크 있는 거 확인. 드링크 먹고 들어가자. 드링크 먹으면은 비비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들어가고. 에모 좀 아껴가지고. 어딨냐? 비비 어딨냐? 아, 비비 어딨어? 이거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고, 오케이. 베일. 비비 저기 있죠?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자, 비비 어딨냐? 비비 일로와, 비비 일로와, 비비. 오, 야, 잠시만. 너무 아픈데? 자, 이거 궁극기 이용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잡아주자. 오케이, 비비 너무 건방졌어. 오케이, 난이 두 방 컷이라 조심해야 돼요. 난이 아프거든. 오케이. 난이 딜 엄청 세기 때문에 조심해주고, 레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난이 쏴주고, 에모 천천히 채워가면서, 이거 잡았거든요? 난이 잡아주고,
어, 큐브 먹어줘도 돼. 오, 잠깐만, 뭐야. 분신.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내려 찍어주고. 좋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은 1등 할 수 있단 말이야. 딱 비비가 휘두를 때 가젯으로 피해주고 뭐 그런 느낌으로 잘 활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유틸성이 너무 좋은 서지. 진짜 이거는 개사기입니다, 개사기. 아, 센터에 8개. 센터 8개 한번 들어가볼까? 센터로 한번 바로 들어가볼게요. 서지가 들어가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데. 아, 8개 아니구나. 6개. 오케이. 야,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잠시만.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이거 센터에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먹어주고 개꿀. 자, 애들 또 바깥에서 깎아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또 B8비트 다 팀이야 지금. 야, 이거 뭔 경우냐 이거 진짜로. 여기 8비트 없나? 아, 8비트도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왔다. 8비트 들어왔다. 오케이. 8비트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 잘 때려, 상자 이용해가지고, 상자 이용해가지고, 오케이. 상자 이용해서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공기만 천천히 채우자. 이거 일단 먹을까? 네, 먹고. 이 위쪽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먹어주고요. 자, 오우. 세탁 어디 갔지? 세탁 나갔나? 아, 나간 것 같고. 일단 이거 상자 먹어줍시다. 오케이. 상자 먹어주고, 위쪽에 드링크. 이거 아까랑 그림이 좀 비슷한데? 또 다들 바깥에서 오지게 쏴대고, 안쪽에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있다가 죽고. 와, 이거 봐. 미쳤다, 진짜로. 그럼 먼저 가서 잡아야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서 잡아주고, 공을 내려 찍고 바로 정의의 참교육 갑니다. 야, 여기 맥스, 맥스. 맥스 드링크 먹었다, 조심. 아, 이거 한 단계만 더 끌으면 사거리 길어져가지고 괜찮은데. 아, 이거. 자, 돌려깎기로, 돌려깎기로. 돌려깎기로. 오케이. 퍼져깎기, 퍼져깎기. 퍼져깎기로 잡아줍시다. 이거 안 돼, 안 돼. 너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 그냥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자, 바깥쪽에 B랑 8비트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또 열심히 또 쏘고 있죠? 자, 만렙은 아니지만 드링크 먹고 참교육 갑니다. 티밍충들 바로 참교육 가주겠어. 이렇게. 가주겠어. 참교육 가주겠어. 어, 부활해도 소용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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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리고. 오케이. 내려찍고. 아, 야, 무리했다. 쟤, 이거, 오바하면 안 돼. 허니포트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나이스, 좋습니다. 와, 야, 이 맵에 8비트 B랑 티밍충 왜 이렇게 많냐. 와, 진짜 너무 빡세네. 그래도 서지로 참교육 다 해버리고 1등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티밍러드도 다 참교육 해버릴 수 있는 4단 변신 로봇 서지로 좀 플레이 해봤는데, 확실히 완전체로 변신하고 나면은 플레이도 되게 재밌고 애들 다 싹 쓸어 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홀바.